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5시에 항상 기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디스 다이어리를 쓴 후 다음날 계획을 전날에 쓰고 중간중간 그날의 일정들을 체크하여 적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3개월 만에 미루고 미루다 막판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계획을 하고 쓰면 결국에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저의 2022년 꿈이자 목표였던 필라테스 강사라는 꿈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준 것은 PDS 다이어리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육아를 하면서 운동과 공부 모든 것을 병행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고 아이들이 잠에 들면 캔맥주 4캔을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그렇게 약간 취한 상태로 매일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면서 아이들 소리에 겨우겨우 깨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우울증 올 것 같았고 너무 힘들어서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계속 그냥 생각만 하던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결혼과 동시에 끝났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남편의 큰 우산 속에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이 땅의 마지막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저 또한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플랜두시 다이어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워킹맘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전업주부라 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다이어리를 샀으니 저의 모든 일상을 적으려고 했고 다이어리를 펴고 중간중간 체크해가며 오늘 하루 세운 계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못난 모습만 있는 줄 알았던 내가 아닌 더 멋진 모습의 나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22년도 목표를 쓰면서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되자 또 무엇보다 아들 둘을 제가 스스로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5시에 항상 기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게 일상이었던 사람이라 5시에 일어나는 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5시에 일어나서 제가 늘 지켰던 루틴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이어리를 쓰고요. 감사일기를 쓰고 또 목표를 하루에 10번씩 아침마다 쓰고요. 독서 30분, 명상 3분, 그리고 새벽에 필라테스 가는 것을 했었어요.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아기 등원시키고 나서 10시부터 운동을 하고 또 12시부터 5시까지는 지도자 과정의 공부만 매진했어요. 1분 1초를 조금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작게 작게 쪼개서 시간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시간도 확실히 줄게 되더라고요. 피디스 다이어리를 쓴 후 다음날 계획을 전날에 쓰고 중간중간 그날의 일정들을 체크하여 적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형식으로 썼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3개월 만에 미루고 미루다 막판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그때 동생의 제안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고 10개월 만에 체중 18kg을 감량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의 기쁨은 마치 지하 100층에서 올라와 바람 냄새와 햇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땅을 밟고 선 느낌과 같았습니다. 정말 저만이 아는 놀라운 기적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어리만 썼을 뿐인데. 그 다음엔 어떤 마법이 또 부려질지 기대가 되어 기록하는 것이 재밌어졌습니다. 플랜2C 이렇게 3박자를 다 다이어리를 쓰면서 제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필라테스 교육기관인 메리듀라는 회사에서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을 내도록 집과 센터만 오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집에 가면 또 집안일 해야 되고
아기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많이 지치는 날도 있었는데요. 다이어리는 저한테 정말 내비게이션 같은 저의 일상, 저의 목표를 가이드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었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나만의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멋진 모습, 긍정적인 모습,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들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온라인, 요리 등 하나씩 적어가면서 행복하고 설레는 느낌의 형광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적다 보니 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숨겨진 재능, 싫고 조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것보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못한다라고 소중한 제 아이들을 제가 부족해서 못하는 걸 핑계삼아 대고 싶지는 정말 않았어요. 그게 정말 죽도록 싫더라고요.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계획하고 반성하고 그거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냥 틈만 나면 들여다보고 그렇게 쓰면서 제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저 스스로를 계속 확인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다이어리 같은 걸 잘 쓰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이어리 온갖 걸 막 사재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사놓고도 단 한 번도 한 달, 두 달 이상 꾸준히 특히 12월까지 써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안 쓸 때도 많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꾸준한 기록이 어려웠던 날도 많았습니다. 순간 저 자신을 비하하려는 마음이 들 때면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까지 매일 안 써봤잖아. 그러니 매일 쓰는 게 힘들 수 있어. 괜찮아. 다시 또 오늘부터 쓰면 되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주었고 지금까지 2022년도에 제가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잘 이뤄냈으니까 2023년도 제가 이렇게 잘 계획을 하고 쓰면 결국에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더 멋진 프로 필라테스 강사로 또 아들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엄마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무조건 시작하시고 무조건 적으십시오.